설명을 좀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썼습니다. 오늘은 슈만의 두 개의 가곡집을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5월이죠. 지금 우리가 5월인데 비록 코로나 때문에 5월이 5월같지가 않아서 참 슬픕니다만은 그래도 5월에 항상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가곡 두 개를 가곡집 두 개를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슈만의 여인의 사랑과 생애, 브라운의 리베 운트 레벤이라는 곡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로버트 슈만은 좀 상당히 특이한 사랑을 어찌 보면 굉장한 사랑을 한 셈이기도 합니다. 특이한 사랑을 했습니다. 그 슈만이 위크 선생님 집에서 피아노를 이제 음악을 배우러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그 선생님의 딸인 클라라하고 사랑에 빠지게 되죠. 클라라하고 차이가 나이 차이가 무려 9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뭐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 뭐 이런 얘기대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슈만이 원래 피아니스트였는데 이 좀 더 어떻게 잘 단련해 보려고 손가락을 가지고 뭐 어떻게 이렇게 뭐 장치를 하고 이렇게 하다 그러면 손가락에 일 다쳤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더 이상 피아니스트로서는 꿈을 접어야 되는 상태가 되니까 이 사람이 작곡을 우리로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피아니스트였으면 그때 녹음 시설도 없었을 텐데 우리가 그걸 들을 수가 없었을 텐데 이 사람이 작곡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이렇게 큰 작품들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행운인데 그렇게 해서 이 작곡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비크 선생님은 유명한 선생님이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재능도 있긴 있는데 항상 부모 마음은 똑같습니다. 제자로서는 괜찮은데 자기 사위로서 글쎄요. 딸이 너무 이쁘고 여러분 그 클라라의 사진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참 미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미녀일 뿐 아니라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정말 굉장한 음악가. 여성이 참 음악으로서 뭔가를 하기 힘든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아니스트로서 그리고 작곡가로서 이름을 날렸던 정도니까 아마 굉장한 재능을 가진 딸이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9살이나 나이가 많은 친구가 와가지고 딸하고 이렇게 사랑에 빠진 걸 보니까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반대를 하죠. 결혼을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슈만이 클라라도 그렇고 너무 서로 사랑을 한 나머지 재판을 걸었어요. 참 재미있는 재판 결혼하겠다. 왜? 재판을 걸 수밖에 없는 거는 그때 클라라가 미성년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재판을 걸어서 길고 긴 법정 싸움 그때 드디어 승소를 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슈만과 클라라는 결혼을 했습니다. 언제 했을까요? 클라라가 만으로 탁 성년이 되는 날 생일이 지난 그 다음에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슈만이 굳이 재판까지 안 해도 어차피 성년이 되면 결혼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재판을 해서 결국은 결혼을 했는데 그거는 이미 클라라로서는 재판이 필요 없는 나이.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1840년.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 1840년을 슈만의 가곡의 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슈만이 그 생애 모든 거의 모든 가곡을 이때 작곡을 했어요. 이 작곡을 한 이유가 클라라 때문에. 클라라에게 바치는 사랑의 노래인 미르텐이라는 25번 가곡집을 비롯해서 지금 여러분이 들으실 여인의 사랑과 생애 그리고 시인의 사랑. 사랑에 대한 가곡은 아마 사랑을 주제로 하는 가곡은 슈만이 어쩌면 제일 많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이 작곡을 하고 선물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이 첫 스테이지에서 들으실 곡이 바로 그 중에 하나인 여인의 사랑과 생애입니다. 샤미소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 샤미소는 이 여인의 사랑과 생애를 9개의 시로 만들었어요. 9개의 시로 만들었는데 이 시는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을 처음 만나서 여인이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설레이고 그리고 막 어쩔 줄 모르는 마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고백을 받고 너무 좋아하는 것,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그 다음에 아이를 갖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맨 마지막이 그 남자를 떠나보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한 여인의
생애에 대해서, 사랑과 생애에 대해서 쭉 엮어져 있습니다. 샤미소는 아홉 개의 시를 그 맨 마지막으로 또 시가 그 날들의 꿈이라는 시를 샤미소는 썼는데, 슈만은 이 시는 빼고 그 전까지에서 여덟 곡을 가지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보시면은 참 재밌어요. 슈만의 가곡을 우리가 들을 때에는 피아노를 굉장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피아노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 보통 슈베르트를 가곡의 왕이라고 하죠. 그 이유는 슈베르트가 가곡을 600곡이 넘는 가곡을 작곡을 해서 뿐만 아니라 슈베르트 때부터 독일 가곡이 하나의 장르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시면서 이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전까지도 독일 가곡이 있었는데 베토벤이라든지 모차르트 있었는데 슈베르트 때부터는 피아노라는 악기가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악가와 같이 나란히 이렇게 동반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게 피아노의 역할인데 슈만은 그걸 극대화 역시 피아니스트답게 극대화를 시켜서 마치 두 개의 인격처럼 그러니까 나와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나 이렇게 나눠서 어떨 때에는 내가 거짓말을 하면 피아노는 진실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조합을 하는 피아노가 여기 있어도 보면은 이 반지를 상징하는 동그란 이런 음악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명처럼 가슴에 팍 하고 이 내치는 꽂히는 어떤 이런 화음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이 내심 그 마음의 이야기들을 많이 담아서 냈는데 그래서 오늘 피아노와 이 성악이 결국 이거는 이중주인 셈이거든요. 이중주로서 연주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스테이지 슈만의 여인과 사랑, 여인의 사랑과 생애를 메조소프라노 조에로 그리고 피아노의 문윤섬 씨 이렇게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Thank you.
시인의 사랑입니다. 시인의 사랑은 굉장히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정말 명곡 중에 하나 16곡으로 되어 있는 곡인데요. 역시 아까 연애사랑과 생각과 마찬가지로 1840년 가곡의 해 때 작곡이 된 노래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작사자가 샤미소가 아니고 하이니히 하이네의 독일의 문호인 하이네 시로 시에 의해서 이렇게 작곡되어 있습니다. 이 곡을 이렇게 쭉 보면은 처음에 1번에서 6번까지는 사랑에 빠진 그 시인의 이야기, 7번부터는 이별의 슬픔, 그리고 마지막 15, 16번은 회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나간 과거에 대한. 재미있는 거는 슈만하고 비슷한 시기지만 조금 앞서서 있었던 슈베트의 비슷한 노래가 하나 있죠. 물방앗간의 아가씨라는 이 시도 역시 젊은이가 사랑에 빠지고 이별을 하고 그리고는 헤어지고 이런 곡인데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참 재밌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슈베트의 물방앗간 아가씨는 젊은이가 사랑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이별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는 물에 빠져 죽습니다. 마지막 20번에서 물에 빠져서 탁 죽습니다.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시인의 저기 물방앗간 아가씨에 나오는 젊은이가 나중에 겨울나간 애가 되지 못하는 법이 없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건 다른 얘기다. 물론 똑같이 비를 밀러의 시에 의한 얘기긴 하지만 젊은이는 이미 물방앗간 아가씨가 전편이고 겨울나간 애가 후편이 되는 게 아닌 게 젊은이는 이미 20번째 곡에서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다시 방랑을 하겠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혹시 물에 빠져 죽었는데 죽을 듯 말 듯 다 다시 살아서 방랑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이건 전혀 다른 얘기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물방앗간 아가씨에서 젊은이는 물에 빠져 죽는데 시인의 사랑에서의 이 젊은이는 자기의 걱정을 갖다 관에 담아서 물속에다 갖다 빠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게 아니고 자기의 근심과 자기의 걱정, 자기의 사랑을 나중에 저 깊은 바닷속에다가 빠뜨립니다. 세월이 잠시 이렇게 몇 년 사이로 변했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 아닐까. 뭐 이거는 여담으로 한번 해본 이야기였습니다만은 이 시대가 달라지면 사랑도 달라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가 참 굉장히 좋은 장소인 게 아주 굉장히 자연스러운 장소죠. 좀 전에는 무지무지 큰 벌이 연습 때 날라와서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그랬는데 지금은 방금 날파리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근데 저는 참 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게 마치 독일에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10년을 살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음악회라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참 정말 이 장소를 장치고 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인의 사랑의 16곡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제가 설명을 했던 피아노와 성악의 다른 얘기 특히 이번에 7번 곡이 참 재밌는 곡이에요. 7번은 6번까지 사랑에 빠진 젊은이가 시인이 이제는 이별을 하고 나서는 Ich grolle nicht, 나는 원망하지 않으리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원망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은 그녀가 나를 딴 사람이 생겨서 버린 게 아니고 그녀 스스로도 너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녀 마음속에는 뱀을 보았고 그녀 뱀을 그 심장을 갉아먹고 있는 이런 걸 봤어. 그녀도 너무 괴로워할 거니까 나는 그래서 원망하지 않는다. 근데 참 재밌는 건 피아노는 처음부터까지 계속 원망 짠짠짠짠 원망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아노는 내 진심을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사람은 멋지게 어떻게 옹작한 멋있게 원망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개의 이중적인 이야기들을 이 한 노래에 담고 있는 그러니까 슈만이 참 천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시와 피아노와 그리고 이 성악가의 그 소리 이거를 이렇게 서로 대조해 가면서 이 심리적인 부분을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인의 사랑을 노래할 텐데요. 피아니스트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김세미 양입니다.
그는 모나트나 als alle Knochen sprangen, da ist in meinem Herzen die Liebe aufgegangen. Aus meinen Tränen sprießen viel blühende Blumen hervor, und meine Seufzer werden ein Nachtigallenchor. Und wenn du mich lieb hast, Kindchen, schenk ich dir die Blumen an, und vor deinem Fenster soll klingen das Lied der Nachtigall. Die Rose, die Linde, die Taube, die Sonne, die Liebe ist alle Liebeswonne. Ich lieb dich nicht mehr, ich lieb Leine, die Kleine, die Feine, die Reine, die Eine, sie selber alle Liebe von. Ist Rode, Linde und Taube und Sonne, ich liebe alleine die Kleine, die Feine, die Reine, die Eine, die Eine. Deine Augen sieh, so schwindet all mein Leid und Weh. Doch wenn ich küsse deinen Mund, so wird ich ganz und gar gesund. Wenn ich mich lehn an deine Brust, kommt über mich wie Himmelslust. Doch wenn du sprichst, ich liebe dich, so muss ich weinen
Im Rhein, im heiligen Sturme, da spiegelt sich in den Fell mit seinem großen Nome das große heilige Kern. In meines Liebes Wildnis hat freundlich hineingestrahlt. Schwieden Blumen und Englein um unsere Liebe. Die Männlein, die gleichen dir liebsten genau.
트럼펫은 슈메터 달라 트럼펫은 슈메터 달라 That unfold in hopes I try again Die eternal lips to mine Die eternal lips to mine Das ist ein Klingen und Tränen Das ist ein Klingen und Tränen Ein Pauken und ein Schalmein Dazwischen schluchzen und stöhnen Dazwischen schluchzen und stöhnen Die lieblichen Engelein Ein Jüngling liebt ein Mädchen, die hat eine andere Welt. Die andere liebt eine andere und hat sich mit dieser vermählt. Das Mädchen nimmt aus Ärger den ersten besten Mann, der ihr in den Weg gelaufen. Die Jüngling ist übel dran. Es ist eine alte Geschichte, doch bleibt immer neu. Und ihm, die just passiert, dem bricht das Herz entzwei.
Die Träne floss noch von der Wange herab. Ich hab im Traum und ich weinte noch lange bitterlich. Oh.
Toten Mann.
Wetter fest und dick. Ach, muss sie sein noch länger als ich meinst die Brick. Und holt mir auch 12 Riesen, die müssen noch stärker sein als wie der starke Christoph im Dom zu Köln am Rhein. Die sollen dem Sarg Horst tragen und senken ins Meer hinab. Denn solchem großen Sarge gebührt ein großes Grab. Wisst ihr, warum der Sarg so groß und schwer mag sein? Ich seh meinem Schmerz hinein.연가곡을 이렇게 하면은 앵콜송을 항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연가곡의 그 끝 어떤 이 느낌에 빠져서 끝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잘은 안 하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연가곡 뒤에 앵콜송을 한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로는 이 사랑이 왜 슈만은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슈만은 이렇게 자기가 클라라와 그 아름다운 사랑을 하면서 왜 이렇게 슬픈 사랑으로 끝을 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감사합니다.